자, 전 시간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300세대 이상 이하 초과가 아닌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세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 종류를 한번 보시죠. 자,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죠.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우리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거죠. 다세대 연립아파트. 그죠? 기분, 기억나나요? 전 시간에 한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니까, 우리들은 잊어버려요.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당연한 거예요. 저도 잊어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5, 100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85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를 이하인 경우에 300세대 미만을 뭐라 한다? 도시형 주택이라 하는데 그 중에 100은 읍면 중에 제외를 하고 도시에 있는 건 85제곱미터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도시 지역에 건설하면 85제곱미터 이하죠. 자, 요걸 기억해 주시고. 자,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한번 저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룸형 주택. 각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죠.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일 것?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충족되죠? 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기본이죠.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여러분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스텔. 자, 그 다음에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몇 가지 공간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하층은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도시 지역에 300 미만인 국민 규모로 지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보시면, 자,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 이하일 것.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할 것.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서 얼마? 30제곱 이하면서 몇 개?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또 하나, 지하층에 세대를 설치 아니할 것. 무엇이다? 원룸형 주택에 대한 요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단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자, 원룸형 주택이 아니야 돼. 아닌 연립주택.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받은 경우는 몇개 층? 자, 아파트는 몇개 층까지? 5개 층이 아파트죠. 그죠? 우리 주택법에서 보셨잖아요. 5개 층은 아파트인데, 여기서는 시민을 받으면 다 5개 층까지 뭘 봐주겠다?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봐주겠다.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 봐주겠다라고 충수를 할수 있다. 얼마인 경우에? 국민주택 이하면서 도시 지역에 지었을 경우에 5개층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10페이지.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죠. 다음 각호에 예외로 한다. 어떤 예외?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을 할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내용이죠. 그러나 항상 뭐든지 예외는 있습니다. 자, 예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원룸형 주택과 아까 국민주택 85제곱 이하가 함께한 거는 가능하다. 뭐가? 한 세대. 집주인이 거주할 경우를 라고 볼수 있겠죠.
원룸형 주택과 주거 면적 80제곱 이하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세대 하는 건 가능하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준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겠다. 또 하나의 문구를 하나 보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을. 자, 예외상. 다시 한번 보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하나의 건축물은 단지형 다세대 연립을 원룸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원룸형 주택과 80제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세대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과 원룸형 주택과 준주거 주택에는 이거를 함께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 여러분들 용어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 자,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저에너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죠. 높게 쓰면 안 되죠. 전략형이 아니니까. 자, 고에너지가 아니에요. 저에너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 뭐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 친환경 주택. 자, 건강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뭐가? 실내 공기의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건강 친환경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자, 장수명 주택. 내구성. 오래 유지 관리하여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가변 수리 용이할 수 있는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우수한 주택. 여러분 교재 자,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장수명 주택은 등급으로서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 건축 등급을 네 가지로 나누죠. 그 중에 일반 등급, 1000세대는 일반 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양호, 우수 등급을 맞는 경우에는 건축물 용적률 높이를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11페이지 하단에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다시 한번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은 우수한 주택을 말하면서 등급은 네 가지로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 일반 등급은 10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수 등급을 받을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을 완화시켜준다까지 여러분께서 교재 하단을 보시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페이지 용어 정리.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아까 건축법 봤고요. 주택법 봤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봅니다. 자, 우리가 법을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주택법, 먼저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공동주택관리 용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어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정의가 이래 돼 있죠. 주택, 시설, 말한다.
어떤 밑에 있는. 그렇지만 일반인에게 분양은 복리시설 제외한다. 뭐 상가,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소 있고 각 동마다 있고 옆에 뭐가 있죠? 상가가 있죠. 상가. 상가는 뭐다? 공동주택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상가.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공동주택이 있고요. 자, 주상복합.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이걸 뭐다? 주상복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 아파트 안에 있는 부대 시설, 복리 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가는 곳,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이거 반대되는 게 뭐라고? 비의무라 이게 비의무.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가는 곳, 의무단지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의무단지, 비의무단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공동주택은 다섯 가지는 뭘 해야 된다?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둬야 된다. 누가? 주택관리사를 둬야 된다. 법으로 정한 겁니다. 어디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죠. 자, 이 다섯 가지는 누굴 둬야 된다? 주택관리사. 여러분은 따게 되면 주택관리사 보가 되는 거고요. 3년 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가 되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어라. 그리고 의결기구,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얘기하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어떤데? 이 다섯 가지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둬야 된다는 사실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 기준점은 세대수. 일단은 세대수 5계층 이상. 보통 5계층 이상이죠. 아파트니까. 자, 5계층인데 세대수가 적으면 뭐다?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자, 이거를 충족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 충족하게 되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면서 뭘 해야 된다? 전문가를 둬야 되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에요. 자, 그럼 공동주택은 세 가지 있을 듯.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그죠? 다세대죠, 다세대. 다가구 아니에요. 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 이것도 뭐다? 의무관리죠. 실제로 5계층이면서 300세대 이상인 단지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관리하기가 힘들죠. 굉장히 넓어요. 관리하기가. 왜냐면 5층으로 많이 이제 면적으로 가다 보니까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직원들이 참 힘들죠. 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자, 층수가 낮아졌어요. 150세대이면서 뭐가 있다? 승강기가 있다. 자, 5계층 이상, 6층 거의 승강기가 다 있죠. 그러면서도 150세 이상, 150세, 149세대면 의무단지가 아니죠. 이걸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50세 이상이면 승강기에 있는 단지. 자, 150세대면 중앙집중식과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한 공동주택은 의무단지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면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다. 자, 기본적으로 의무단지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하나가 추가되죠. 뭐냐? 비의무단지, 의무단지가 아닌데 우리는 의무단지인 것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단지가 있죠. 그랬을 때 조건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일한 경우, 자, 이거 외에 전체 입지자 등의 3분의 2가 서면으로 동의해서 신고 전환한 경우에는 뭐다? 의무 단지로 포함시켜 주겠다. 개정된 사항이죠. 자, 얼마? 3분의 2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의무관리 대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 이상이면서 주황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을 채택한 공동주택, 주상복합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 이거 외에 비의무면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가 서면으로 동의해서 우리는 의무단지 하겠다, 전환하겠다 하고 신청한 단지가 포함이 된다. 그런 단지는 뭐 해야 된다? 전문적인 관리인을 두고 멀리든 자치 의결권을 둬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어정리입니다. 용어정리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혼합주택은 혼합 뭐가? 공동주택, 분양으로 한 거하고 임대가 섞여 있는 단지를 혼합주택으로 보죠. 자, 입주자의 정의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가족이 있겠지, 가족. 가족들은 입주자다. 가족. 정의는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사용자라 하면 임차하여서 사용하는 사람, 예에 있어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아니다. 소유자로부터 임차인 사람은 사용자지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표권이 없습니다. 입주자 등이라면 사용자와 입주자 등을 포함한 사람 전체를 말하겠죠. 자, 입주자 대표의 자치의결기구. 자치의결기구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자치의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 관리규약이라 하면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이고요. 또 하나는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대로 여러분들은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관리규약이라 하면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이따가 관리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리주체라면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님을 뭐라 한다? 관리주체로 얘기하고요. 관리업무계, 최초 아파트를 입주하는 단지, 관리 업무를 인수하기 전에 단지를 거기에 사업 주체가 있죠. 또 하나, 주택관리업자,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관리 임대관리업자를 관리 주체로 본다.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인수인계제 사업 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관리주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14페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죠, 사업자. 이걸 등록한 자가 업자고요. 자, 장기성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성 계획은 별도의 이제 항목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관한 수립을 계획한 것을 장기성 계획이라 얘기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의 용어 정리를 했고요. 자, 1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동주택, 우리가 얘기한 의무관리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5페이지.
자, 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살펴봤죠? 다섯 가지 300세대 150, 150, 150, 3분의 2. 300, 150, 150, 150. 여기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자치 관리를 하거나 스스로 관리를 하거나 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사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 등은 자치관리를 하거나 위탁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치하고 위탁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 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150세대, 150세대, 3분의 2. 이게 3분의 2죠? 3분의 2. 자, 방법 결정.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다음 각호를 살펴보면 되죠. 누가? 입주자 대표 회의로 의결하고, 주민, 입주자 등이, 전체 입주자 등이 10분의 1로 제한하고, 두 분이 대표에서 제의하든가, 주민들의 10분의 1 제한하든가, 제안한 사항을 누가? 전체의 과반수로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어떻게 하겠다? 자치를 할 건가, 위탁할 건가를 결정하시면 된다. 입주자 대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주민이 할수 있고, 조건은 과반수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를 찬성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뭐 한다? 자치로 할 수가 있고, 위탁으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문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입주자 대표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제안하고, 그 결과를 전체의 과반수로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하면 가능하다. 뭐가? 관리 방법이. 자, 그러면 자치관리부터 볼까요? 교재는 1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치관리. 자, 자치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자치관리는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위탁관리 업체가 없는 거죠. 자치관리. 자, 거기는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 주체만 있는 거죠. 관리 주체. 자, 보시죠. 자치관리의 구성, 운영, 소장, 직원, 자격, 인사, 보수, 책임에 관한 뭐에 있다? 준칙에 있다. 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소장의 소장과 직원에 대한 자격 조건, 기타 등등은 어디 있어야 된다? 도지사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규약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한다. 준칙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당 아파트 규약에 참조해서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 자, 구성 시기. 자, 구성 시기가 세 가지로 나와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주제. 신규 아파트 얘기해. 신규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치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 주체로부터 관리를 요구받은 날, 6개월 이내에 구성, 장비를, 소장을 선임하고, 6개월 이내에 소장을 선임하고,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최초의
사업 승인 난 상태에서 입주를 했을 경우에 사업 주체에서는 입주자 대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전환이 대상된 경우, 비의무단지에서 의무단지로 전환을 하고자 3분의 2 구성 요건을 했을 경우, 의무단지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자, 여기는 관리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고, 전환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사실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에서 위탁관리하다가 자취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죠. 하나, 둘, 세 번째. 변경되는 경우는 종료일까지 뭐를 해야 된다? 구성해야 된다. 뭐를? 자취관리를 구성해야 된다. 그때 6개월 이내에 하는데 뭘 해야 된다?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취관리하는 경우에.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소장님 선임은 어떻게 하느냐? 자취관리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관리기관 정한 수 3분의 1을 선출됐던 그때의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입주자 대표의 선임된 관리소에 해임했을 때는 자, 해임이나 결혼됐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필요하면, 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상 10명인 경우에 구성원은 6명이 되는 거죠. 6명이 찬성을 하면 선임할 수가 있는 거고, 관리규약상 10명의 구성원이 있는데 3분의 2가 선출됐다라고 하면, 7명이 선출됐다라고 하면 이거의 과반수 4명이면 뭐 할 수 있다? 찬성으로, 4명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건 관리규약을 알아야 되는데 관리규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의 감독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에서 선임을 하죠. 과반수로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로 선임하기 때문에 감독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겸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을 겸할 수 없다. 감독의 권한은 있지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직원을 하게 되면 감독할 수가 없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직원을 할 수가 없죠. 자, 사업자 선정 지침은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은 뭘 해야 된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어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할 것이 기본 요건인데, 예외사항이 있다.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찰 방법에는 경쟁 입찰,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교재상으로 있는 것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거 살펴봐야죠. 입찰 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무슨 이야기냐? 자, 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이 만료돼서 새롭게 갈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 해야 된다?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그동안 3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업체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사무소장님이 아파트에 헌신을 열심히 했다라고 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방법은, 자, 계약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
기존의 업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주자 등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줬어. 그래서 그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 두 번째, 그 후에 그 요건이 충족된 후에 대표회의에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됐을 때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다. 어디서?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주자 등이 10분의 1의 이의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의 구성원이 찬성했을 경우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찰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사가 아닌 감사가 참관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선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사업 입찰 제한. 자, 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 업무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 아까는 마음에 들어서 연장하고 싶을 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경우에는 이 업체는 제한을 하고 싶어. 이 업체하고는 다시 관리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 조건을 살펴보면 요구할 수가 있죠. 입주자 등은 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하지 못할 때 입주자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 요구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조건은 입주자 등이 입찰을 아예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데 전체 입주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업체를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제한을 보면 입주자 대표에 요구할 수가 있고요. 입주자 대표에 요구하면서 전체 입주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면 입찰에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공동관리, 구분관리. 자, 관리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네요. 공동관리하게 되면 기존에 두 개 단지가 소장님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하게 돼 한 분이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참 그러면 곤란하죠.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 분이 인건비가 줄으니까 좋다라고 해서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장단점 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눠서 구분을 너무 많아서 구분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19페이지.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인접한 공동주택, 뭐 포함해, 임대주택 관리 포함해서 공동관리를 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수 있다. 기준점은 500세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있고요. 공동관리하면 1500세대를 기준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관리하게 되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뭐 한다? 공동관리를 한다. 구분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용의 추정치가 있다. 이 정도 1번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통지를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공동관리의 구분관리 필요성과 범위, 비용 추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의 요건. 자, 서면 동의 요건. 자, 공동관리인 경우 단지별로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다라고 하면 공동관리가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다만 조건이 있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 보행자 편리를 확보, 안정성이 확보되어 인정된 경우에는 단지별로 3분의 2가 동의를 필요하다.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3분의 동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자, 구분관리인 경우에는 단위별로 과반수 서면 동의해야 된다. 규약이 있는 경우 규약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공동관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단지별로 이어지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별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 추가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구분관리인 경우에는 단지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르면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공동관리의 기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관리의 기준.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과반수 서면 받은 경우에 누구와 국토부에 정한 기준을 적합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풀어놓은 내용이고요.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자, 공동관리는 1500세대 이하일 것. 공동관리는 1500세대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의무관리주택과 인접한 300세대에는 예외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1500세대를 기준을 하지만 그 세대가 의무관리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500세대 이하로 하라고 했는데 이 의무관리단지가 4000세대인 경우에 4000세대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예로 하겠다. 그 세대가 인접한 세대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로 1500세대 이하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자, 이후 사무실에 없을 것, 어떤 것이. 공동주택단지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이것이요. 철도,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다, 안 된다. 공동단체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자, 21페이지. 자, 구분관리, 공동관리, 관리기구 설치, 그 다음에 결정통보. 관리기구 설치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한 경우에는 단위별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누구한테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관리기구는 단위별로 설치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